렛츠 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재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SG906 프로 2 3세대 모델인데요. 출시한 지 거의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주문을 2주 전에 했는데 오늘 받았고요. 2세대하고 3세대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 외형 다 똑같은데 요 짐벌이 3세대는 3축이고요. 2세대는 2축입니다. 가격은 예전 2축 그 2세대 제품이랑 거의 같아요. 16만 4천원, 배송비 포함해서 16만 4천원에 원배터리로 구매를 했고요. GPS 리턴 홈이라고 해가지고 주 홈이 되는 거고, 주변부 선회하고 웨이포인트 플라이트라고 해서 점 몇 개 찍으면 지도에서 고기 따라서 움직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플라이 타임은 6시간 완충에 26분 정도 되고요. 동영상은 4K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멀티엑시스 엔티쉐이크 짐벌이라고 해서 3축 짐벌이 들어갔고, 디지털 50배 줌,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 광학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게 되면 SG906은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짐벌입니다. 여기는 단축 짐벌이 들어가 있고요. 2축 짐벌, 그리고 3축 짐벌. 제가 SG906 프로를 한 3개월 전에 구매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 1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3축 짐벌이 16만 4천원에 배송비 포함해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들이고요. 외형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렇게 조종기가 들어가 있고요. 조종기 보시다시피 이쪽은 금속 재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끼워서 이 안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들어가 있어요. 매뉴얼은 안타깝게 한글은 안 들어가 있고 영문하고 일본어, 중국어 뭐 이런 부분들, 이태리어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분의 블레이드가 동봉이 돼서 혹시라도 블레이드 날개가 망가지게 되면 이걸로 쓸 수 있고요. 마이크로 오핀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커버를 뺄 수 있는 드라이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는 없지만 요 보증서 같은 거 하나 있고요. 매뉴얼은 일본어, 뭐 스페인어, 스페니쉬, 독일어, 뭐 이태리어, 뭐 프랑스어, 영어. 영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웬만한 그런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설명서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로 일일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요거 하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커버를 처음에 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일단 커버를 뺄게요. 이 커버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짐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행 중에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해서 망가질 수 있으니까 항상 드론을 사용하시기 전에 커버를 뺐다가 다 사용하시고 다시 끼우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2세대하고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여기 안쪽 부분이 조금 다를 거예요. 3축 짐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2세대는 프로2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졌어요. 외형적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SG906 리뷰했던 영상이랑 비교해보면 완전히 똑같을 거예요. 후면부에 보게 되면 광학 센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이제 안테나 수신기가 있고, 뒷면에 있는 배터리 커버는 이런 식으로 눌러서 빼시면 나오게 됩니다. 2세대는 2800mAh가 들어갔었는데 배터리가 조금 업이 됐어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더 날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넣어서 커버를 내렸다가 하셔야지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요. 드론의 크기는요, 가로가 17.4, 세로가 8.4, 그리고 높이가 한 7cm 정도가 됩니다. 날개를 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피게 되는 건데 좀 약간 뻑뻑한 편이에요. 3세대는 2세대보다 약간 5g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557g 정도가 됩니다. 2세대가 552g이고 1세대가 527g 정도가 되고요. 조종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1.2km 정도가 돼요. 성수신 거리는 800m가 됩니다. 근데 국내법상 드론은 가시거리 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300m만 떨어져도 얘가 작게 보여가지고 안 되니까 국내법상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가고요. 배터리는 3400mAh가 들어가 있고 완충하는 데는 6시간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행은 한 26분 정도 걸리니까 배터리는 한 2개 정도 구매를 하시게 되면 40분에서 한 50분 정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조종기 모두 1인가요? 2인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모두 2입니다. 짐벌은 삼축 짐벌이 들어가서 진동이 전작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더 개선이 됐는데 가격이 16만 원이잖아요. 가성비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삼축 짐벌이 들어갔다고 해서 매빅과 비교해서는 영상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젤로 현상이 많이 줄었기는 했는데 이게 매빅이랑 비교해서는 확실히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입문용으로 저렴하게 드론을 접하고 그리고 조종 기술을 익힌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전문 영상 촬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매빅 프로, 매빅 프로가 한 190만 원 정도 되죠. 매빅 프로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일 먼저 이제 캡을 뺐잖아요. 그리고 드론을 날개를 펴줍니다. 그런 다음에 드론의 전원을 먼저 켜주세요. 이거 페어링이 안 돼요라고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는데 꾹 누르고 있으면 드론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그 다음에 조종기의 전원을 이쪽에 전원 버튼이에요. 전원을 붙이면 깜빡깜빡 하던 게 꺼지게 되거든요. 이제 된 거예요. 페어링이 끝났고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거를 해야 돼요. 칼리브레이션을 할 때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카메라 버튼을 5초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깜빡깜빡 깜빡깜빡 이렇게 되는데 이때 수평에서 얘를 돌려줘요. 한 두 바퀴 정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삐 소리가 한번 났죠. 그러면 칼리브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외부에 나갔을 때 요 조종기 락을 풀어주셔야 돼요. 락을 푸는 방법은 7시, 5시 혹은 5시, 7시 방향으로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답니다. 다시 얘를 빼주면 이렇게 꺼지게 돼요. 조종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스피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스피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드론의 날개 회전 속도를 빨라주게 됩니다. 이 드론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무게가 한 500g대가 나가잖아요. 방풍 레벨이 7레벨까지 돼요. 풍이 안 오고 웬만한 그런 바람이 세게 분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버텨주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그때 요 스피드에 대한 속도를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Return to Home을 누르게 되면 드론이 최초 이륙한 그 GPS 지점까지 오게 돼요. 이 Return to Home이 동작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Return to Home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거의 끊어졌다 그러면 드론이 알아서 옵니다. 신호가 끊겼다. 이게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와이파이 신호가 끊겼을 경우에도 드론이 일정 시간 정도 그냥 정지해서 날다가 얘가 신호를 못 잡게 되면 다시 최초 이륙 장소로 다시 오게 됩니다. 이제 GPS 아직 못 잡았죠. 당연히 실내니까 안 됩니다. GPS가 이제 잡히게 되면 14까지 아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7레벨 이상부터 되는 거고 H는 고도를 말하고 D는 디스턴스 그 거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Return to Home을 누르게 되면 여기 Return to Home이 뜰 거예요. 헤드리스 모드라고 해서 요 버튼이 헤드리스 모드예요. 헤드리스 모드는 조종자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헤드리스 모드를 눌러주게 되면 얘가 조종기를 왼쪽으로 놓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모드인데 얘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헤드리스 모드가 나오고 삑삑삑삑삑삑 소리가 계속 나요. 그래서 얘는 그냥 끄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GPS를 잘 잡아서 호버링이 잘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모드 1은요 광학 모드인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드론을 날릴 때 이 모드 1에서는 날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브러쉬리스 모터가 들어가서 모터가 굉장히 강력한 편입니다. 다칠 수가 있으니까 실내에서는 이거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GPS가 잡지 않았기 때문에 호버링이 안 되고 실내에서 날리게 되면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흐르게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거는 조종기의 배터리 그리고 밑에 있는 하단 부분은 드론의 배터리입니다. 모드 2가 GPS가 7단계 이상이 되면 모드 2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조종기를 위로 올리게 되면 드론이 올라가고요. 내리면 하강하게 됩니다. 얘를 이쪽으로 넣으면 이쪽으로 돌아가고 왼쪽으로 누르게 되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형식이에요. 조종기를 앞으로 밀게 되면 드론이 앞으로 가고요. 뒤로 밀면 뒤로 옵니다. 이게 모드 2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르게 되면 수평에서 좌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놀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H 프로 폰을 설치를 했는데 페어링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때는 설정에 들어가서 와이파이를 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엑셀 프로 4K 5G라는 게 뜨거든요. 얘를 눌러 주셔야지만 페어링이 됩니다. HFun Pro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얘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 4K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화질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실제 영상이 어느 정도 찍히는지는 제가 나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찍을 때요, 요거를 눌러 주시면 HD로 해서 4K를 찍으시려고 그러면 요거 HD를 눌러셔야 되고, 앱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해서 얘 누르면 사진이고 동영상 붙이는 거고, 얘는 자동 이륙 버튼이에요. 요거는 웨이포인트라고 해서 요거 누르면 지도상으로 따라서 가는 거고, 이제 그 팔로우 미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조종사를 따라가는 거, 옵티컬 모드에서만 되는 거고요. 네, 요거는 제스처 모드라고 해서 이제 손으로 드론을 이렇게 내리고 올리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조종기의 GPS 인식해서 조종기를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회빙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GPS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얘 누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Return to Home이 동작이 됩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 이제 V모드를 하게 되면 얘가 인식을 할 경우에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V동작을 취하게 되면 얘가 사진을 찍고요. 팜이라고 손바닥으로 올리게 되면 이제 비디오를 자동으로 찍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과 영상은 모두 다 3초 후에 자동으로 얘가 카운터를 하고 사진을 찍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그냥 버튼을 눌러서 아니면 여기서 카메라하고 동영상하고 카메라 찍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 카메라 버튼 각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나요? 얘는 이렇게 상단에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이쪽 부분들은 얘는 자동으로 이륙하는 건데, 외부에 나가서 요거 맨 왼쪽에 있는 부분 눌러주시게 되면 드론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G906 Pro 2 3세대 모델의 영상 퀄리티를 촬영하기 위해서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천호동에 있는 한강공원이고요. 사전에 촬영 허가나 이런 비행 승인 관련된 부분들을 클리어를 했습니다. 12km 미만, 고도 150m 미만이라고 하면 관제권이나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라고 그러면 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지 항공 촬영 관련된 부분들은 국방부 소관이라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 들어가서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관련된 승인을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 4일 전에 승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해당 부분들은 이렇게 사전에 프린트아웃 하셔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소지를 하고 계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드론의 방풍 성능하고 GPS 부분들, 그리고 영상 퀄리티가 어떤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락을 푸시는 거는 7시, 5시, 5시, 7시로 놔주시면 되고요. 프로펠러가 돌고 조종기 있는데 이쪽 맨 왼쪽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